거시공 그 사람은 족사되니 공 그 사람은 족사되니 그러면서 어떤 자석이 타락할 수 있다면 너는 혼자 거쳐서 안 하는 것같아 사와디컵. 아, 저쪽 직원이 더 귀여운데. 아, 양곤, 미안해. 3 batteries inside your luggage? 3 batteries inside here. Only one. Yeah. No, no batteries. Your boarding gate number 6. 이번 미얀마 방문 시 이용한 okay. 항공사는 에어아시아. Okay. 조금 수화물을 직접 들고 스캐닝 하는 곳까지 가야 했어. 오케이. Everything okay? 개인적으로 태국어는 꽤나 귀여운 듯해. 특히 여자들이 뒤에 카카를 붙일 때 말이지. 뱅앤얼룹슨 블루투스 이어폰. 음질은 그럭저럭이지만 귀에서 자꾸 빠지는 게 흠이야. 와, 귀여운데? 탑승 시간이 임박해서야 보다니. 아쉽지만 다음 기회에 그녀와의 스토리를 만드는 수밖에. 방콕에서 가정부로 일하다가 오랜만에 고향에 방문하는 미얀마 여성. 삶의 고단함이 묻은 얼굴에서도 설레이는 표정을 발견할 수 있었지. 태국 여성들의 합장하며 인사할 때 짓는 미소는 보는 나로 하여금 언제나 편안함을 안겨주지. 눈에 띄게 피부가 까무잡잡한 그녀. 국적은 미얀마겠지만 벵갈족, 즉 방글라데시 계열이 섞인 듯해. 내가 에어아시아를 선호하는 이유는 스튜어디스들의 미소와 높은 수준의 미모 때문이야. 민갈라라. 드디어 양곤에 도착. 입구부터 미모의 미얀마 여성이 츤드레한 표정으로 반긴다. 태국에서 미얀마로 간다면 공항에서는 바트화를 환전해주지 않기 때문에 시내 사설 환전소를 이용해야 해. 택시비로 10,000원 버리느니 500원을 내면 공항버스로 40분 정도 걸려 슐레 파고다까지 갈 수 있어. 200km. 양곤 시내에는 아직까지 영국 식민지 시절 건물들이 유지 보수도 되지 않은 채 사용되고 있는 게 특징이야. 호텔로 가는 길에 끈적거리는 소리가 들려서 돌아봤더니 담벼락 뒤에서 밀회를 즐기는 양곤의 한 커플. 중세를 배경으로 하는 공포 영화의 배경음 마냥 까마귀들의 울음소리가 스산하게 느껴진다. 호텔 이름을 바꾸고도 공지를 안 해서 20분간 개고생한 미노스. 우라통이 치밀었지만 그냥 웃음으로 넘겼지. 수줍은 표정으로 미안해하는 여직원. 그녀는 또 다른 스페셜한 인연이 될 수 있을까? 그렇게 된다면 다음 영상에. 하, 장난하냐? 어? 그만해. 보기만 해도 신내가 진동할 듯한 뒷모습. 덥기도 덥지만 습도가 높아 나오자마자 땀으로 범벅이야. 볼 때마다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긴팔 입은 사람들. 그래도 꼭 붙어 다니네 아주. 아씨, 담배. 민갈라다. 미얀마 사람들의 기호식품인 씹는 담배 꽁냐. 마치 화장품 로션을 씹는 느낌이라 생각하면 될 거야. 양곤 시내엔 삐쩍 말라빠진 개들이 많이 다니는데 야씨, 개도 죽을 것 같은데. 대부분 무더위에 이렇게 널브러진 걸 자주 목격할 수 있어. 양곤 시민들의 휴식처인 마하반둘라 공원. 입구 주변에는 이렇게 잡상인들이 진을 치고 손님을 기다리고 있어.
나름 공원이라고는 하지만 이렇게 비포장된 구역이 많아. 가족 단위로도 나와 있지만 대부분은 커플들이지. 그냥 입고 있는 론지 치마가 돗자리를 대신하며 생수 한 병이 주전부리의 전부야. 이 무더위에도 어린아이들은 마냥 신나기만 한데 세계 어디나 아이들은 귀여운 것 같아. 나름 분수대도 있어서 시원한 곳이지만 바닥이 진흙탕이라 사람은 많지 않은 듯해. 여자친구가 나에게 눈이 돌아가니 경계의 눈초리로 나를 째려보는 남자친구. 야, 나도 관심 없어. 소박한 데이트를 즐기고 있는 미얀마의 여성들. 이 정도면 뭐 관심 줄 수 있지. 애정이 넘치는 커플 한 쌍. 근데 전혀 부럽지 않아 보이는 이유는 뭘까? 젊은이들을 위한 엔터테인먼트가 발달하지 않은 미얀마. 주머니 사정도 안 좋기에 다들 공원에서 욕구를 해소하는 듯해. 양곤 시내 어디를 가나 떼거지로 모여있는 비둘기와 까마귀들. Everywhere. 한 시간 넘게 돌아다니니 땀 한 바가지를 흘려 호텔에서 체력을 비축하고 다시 출격한 미노스. 나이트클럽이 있는 골목을 돌아다니면 항상 호객꾼들이 길목을 가로막지. 녀석은 엠파이어 나이트 옆 KTV 앞에서 서성이던 67명의 삐끼들 중 한 명. 예전엔 무대에서 춤추는 여성의 목에 꽃걸이를 해주는 업소가 많았는데 지금은 다 없어진 듯해. 대화가 일방통행이다. 내가 뭔 말만 하면 I know 하면서 딴소리만 해대는 그 녀석. 입장료는 6,000짝, 우리 돈으로 대략 5,000원 수준. 근데 발음이 따오쟁. 발음을 알아듣기 힘들어서 다시 물었지. 그리고 여성과 놀 때는 한 명당 19,000짝. 갈 생각도 없는데 열심히 설명해 준다. Yeah. 반문하는 좋아하지만 돈 써가며 업소 여자와 데이트를 즐기는 건 싫어하는 미노스. 위생 문제도 있지만 거래를 통한 남녀관계는 어떠한 교감과 즐거움도 느낄 수 없기 때문이지. 결국 호텔 지하의 뮤직클럽으로 발길을 돌린 미노스. 그리고 전 세계 어디를 가든지 현지인들에게 호감을 주는 미노스. 이번 미얀마 여행 또한 예외는 아니었던 것이지. 진토닉과 맥주를 번갈아 마시며 음악을 즐기는데 자꾸 다가와서 질척거리는 여직원. 몇 살이냐 묻자 잠시 눈알을 돌리더니 뻔뻔하게 25이라고 하는 그녀. 액면은 40은 훌쩍 넘어 보이는데. 그녀에게 주변에 서성거리고 있는 여자들은 워킹걸이냐 물었더니 업소에 상주하면서 손님들과 하룻밤을 보내는 여성들이 맞다고 해. 평균 월급이 10만원 수준인 미얀마에서 그녀들이 하룻밤에 받는 8-9만원 수준의 화대는 결코 뿌리칠 수 없는 유혹일 수밖에 없어. 어느 정도 흥이 오르자 그녀는 갑자기 여기서 나가면 뭐 할 거냐고 물어왔어. 계획이 없다고 하니 갑자기 만면에 미소를 띠던 그녀는 손가락으로 자기를 가리키더니 Your Lady?를 반복하며 같이 놀자고 하더라고.
항상 언급하듯 돈으로 여자를 사는 걸 질색하며 그녀는 내 취향이 아니었기에 단호히 거절했지. 오른손을 흔들며 내 여자친구라며 단호하게 거절했지. 계속되는 질척거림에 다소 짜증이 났지만 필리핀 밴드의 수준급 공연에 다시 흥이 난 미노스. 개슴츠레한 표정의 중국 남자가 프리랜서 여성과 댄스 음악에 맞춰 블루스를 춘다. 내가 있었던 자리엔 아직도 여전히 손님을 기다리는 프리랜서 여성들과 방금 전 일본 남성과 거래가 맺어진 아담한 체구의 여성이 묘한 대조를 이루고 있었어. 그리고 아직도 자리를 떠나지 않은 동안의 25살 여직원. 다시 한번 단호하게 나의 의사를 피력한 후 클럽을 나서기 전 밴드의 공연을 감상했지. 오른쪽에 위치한 여성 보컬이자 댄서, 상당히 매력적이었어. 잠깐 스친 인연들이지만 헤어질 때도 깔끔하게 인사를 하고 문을 나섰지. 택시를 찾는데 느닷없이 콘돔을 들이미는 사내. 내 마음속에 경건한 불교 국가인 미얀마에 대한 이미지가 외마디 신음소리를 내며 무너진 밤이었지.